이거 누르면 뭐 켜지나? 아, 이거 뭐 켜지네? 아, 저기도 하나 보고 있고. 어, 일단 켜놓게. 밤 되면 어떤 건지 더 보이겠지. 아니, 지금 꺼놔? 밤에 꺼? 여기 길도 이뻐, 그지? 우리는 163억. 아니? 어차피 여기 뭐, 아이 뭐 그래, 꼬꼬꾸리는 좀 잡긴 하겠다. 뭐 스탑도 없고. 여기는 그냥 뭐 별거 안 한다 생각해야지 뭐. 나비들 재롱을 피는구만. 어? 저거는 왜? 흰소교 아닌가? 살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종교가 프랑스 쪽. 아, 이 밑에는 또 프랑스 쪽 지배가 아니었었던구나. 우리 집에도 쟤 있어 저거? 없어. 우리는 문이 달라. 귀여워. 여기 뭐 수건이나 좀 갖다 달라 그러면 꽤 오래 걸리겠다. 응. 여기는 약간 사람한테 머리가 보이겠어. 밖에 그... 나가서 어 여기 변망대인가 봐. 올라갈 수 있나? 어, 이거 아까 수영장 청소하던 장비다. 어, 이렇게 저게 왜 필요할까? 이거 뭐 감시할 게 있나? 어, 이 집이 좀 더 큰 집인가? 엘리 슬로프 카페. 이쪽 먼저 보자. 어, 이쪽으로 가면 그 프라이빗 풀인 것 같이 느껴졌지만 사실은 프라이빗이 아닌 같이 쓰는. 오, 깜짝이야. 저 뭐야, 도마뱀. 어디 갔지? 저기 있잖아. 응.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륜구동 그 친구 또 저렇게 안 생겼는데? 좀 다른데? 친구야, 가면 사진 찍으려고 했지. 그만 가면 친구. 내가 찍었어. 응. 여기도 수영장이 그늘져서 좋다. 누워있기 좋겠다. 너무 이쁜데, 여기 진짜. 지금 저 오리가 물 쏘는 거 보여? 어, 오리가 물 겁나 뱉고 있어. 쟤 약간 구구 닮았어, 구구. 아, 쟤 저거 봐, 저기 저쪽 쟤 너무 귀엽다, 저 콩줄기 저거. 여기도 있잖아. 어, 아, 여기서 보면 더 잘 보여. 잠깐만, 이거 1.8m라는데 이쪽은? 아, 쩔로 가면 좀 얕아진다, 저기. 저쪽으로 가면 얕아져. 데킬라 10,000원. 모히또 10,000원. 귀여워. 밤 10시에 닫는다. 아하, 여기 멋있다. 나 완전 수상한 사람이 되었어. 이래서 은하 언니가 엄청 칭찬했구만. 네. 어, 여기 좋다고. 그냥 뭐 가성비 숙소로 해서 소개하긴 했는데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좋다고. 어쨌든 여기 뭐
조식 포함해서 응. 막 12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이거 병아리 만두 닮았어. 응. 그러니까 프라이빗 풀 있는 데는 뭐 20만 원 초반대고 그냥 일반 저런 룸도 저기도 보면 테라스 있잖아. 저기도 보면 룸에 저런데도 뭐 12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조식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런 수영장이나 이런 데가 너무 하여튼 뭔가 좀 달라. 인테리어나 이런 데가 5성급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뭔가 좋아.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대부분은 서양 사람들. 어, 대부분 서양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없네. 아까 있기는 했어? 어, 아니요. 뭐. 체크인 할 때. 아, 그거 아니야. 사람이야? 어, 다른 나라 말 썼었어. 어. 이것도 마음에 든다. 어. 그거 되게 신기해. 뭔가 많이 보지 못했던 패턴들이야, 좀. 이런 데 있는 나무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안 돼 있는데 보통 마음에 드는구만. 여기가 아침하고 점심까지 한대. 왜 저녁은 안 하지 여기는? 아 이거 레스토랑? 응응 이게 슬로프 레스토랑이잖아 여기. 그지? 델리 레스토랑이고 슬로프 카페야. 아하. 아 이게 위하고 아래가 다른가? 응. 근데 아 밑에가 아, 밑에가 조식인가 그럼? 근데 여기가 아 맞아 이거 나 사진 봤어.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 저 자리에서 이렇게 먹으면 좋다. 응. 근데 여기가 아 크구나. 크긴 크네. 여기 그 객실이 많잖아. 밖에 저런데 나와서 먹으면 괜찮겠다. 되게 여기 이쪽 그 창가 쪽 시트에. 멋있네. 멋있다. 연꽃도 뭔가 이게 뭔가 낡고 구린데 뭔가 잘 어울려. 아 구린다고 하기 좀 미안한데 낡은데 뭔가 잘 어울려. 저쪽 끝에는 저 뭐지 저기는? 근데 뭐 더 없지 저쪽은. 그지? 집이 있어. 아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뭐 없지 집 지도상으로? 남의 집. 릴리레이크. 아 요, 거기에도 또 숙소가 있네. 근데 응. 색깔이 뭔가 까맣게 돼 있어서 뭐지? 166 모르겠다. 어, 저기도 그냥 숙박이 있다. 일로 가면 어, 일단 일로 가보자. 산책하기도 좋고 그지 한 바퀴씩 돌고. 여기는 조금 더 큰 방인 것 같다. 어 넘어진다. 바람 불면 그거 향 나. 그 뭐지 플로메리아인가 뭐지 그거 향이 나. 우리 그 JW 메리어트 가서 그 푸켓 갔을 때 주로 맡던 향인데 베다나 스파. 아 여기 예쁘다. 열매도 맺혔어. 뭐야? 어? 엄청 크네? 그치. 푸주박이야 뭐야? 얘 뭔 열매일까 얘는? 약간 모과 같이 생겼는데 나무가 모과는 아니야. 냄새 맡아보면 안될까? 잘 모르겠는데. 이쪽 스파 한번 쓱 보고 가자. 스파 보고 돌아서 저쪽 수영장 있는 어? 아니 뭐 이렇게 돌아서 가도 돼. 나중에 저쪽은 나중에 보지 뭐. 저거 지금 꽃이야? 열매 같은 거 아닐까? 괜찮아. 저쪽 스파 쪽 보고 가자. 응. 보고 가자. 이쪽은 뭐라고 돼 있냐? 스파. 로비 일로 가면 로비. 어 이런 아 이쪽 방들은 여기 테라스에 나와서 뭐 할 순 없겠네. 의자 근데 이쪽은 우리처럼 썬베드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불편한 의자 같은 거 있더라고. 그래서 테라스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 이쪽은. 아 그러네. 룸들이 약간 여, 얘도 이거 저 손 있네? 응, 응. 주먹 손. 근데 그냥 이 룸도 이게 테라스 이렇게 있잖아. 응, 응. 테라스 있는 방은 가격이 그 좀 하더라고. 응. 근데 그럴 거면 우리처럼 그냥 수영장 있는 데가 훨씬 낫지 않나? 가격이 비슷해. 이거 한 봐도 되냐고 물어볼까? 뭐 물어봐 물어볼까? 난 바퀴 볼게요.
Excuse me. Yes. Can I take a look on the room? I'm actually staying in the honeymoon room, so I was just curious how room looked like. Can I take a look into the room? Okay. All right, thank you. 그냥 대충 봤어. 그냥 어차피 고개만 내밀면 대충 보인다. 우리 룸하고 약간 비슷해. 그러니까 침실이 침대가 이렇게 낮게 있고 앞쪽으로 그 공간이 되게 비어 있는 스타일로 비슷하고 저렇게 테라스 저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도 약간 뭔가 있어 보이는데 뒤에 벽이 있는 거 보니까. 저기 약간 실내 공간처럼 이렇게 있네. 지금 우리가 145P. 일로 가면 스파. 아니 우리 저쪽 먼저 보고 가자. 저쪽에 그 수영장 그 있잖아. 아니 그 풀 이거 보고 여기가 그거잖아. 4베드룸이잖아. 물론 여기 우리가 갈 것 같진 않긴 하지만 4베드룸이면 거의 자기 부모님 우리 부모님 거의 뭐 다 그냥 싹쓸이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 솔직히 저기 4베드룸에서 그걸 예약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나 비행기를 태워서 그분들을 모두 여기까지 모시고 온다는 생각은 거의 뭐 007급 작전인 것 같다. 여기도 룸이네? 152. 되게 쉿인데 쉿? 응. 조용히 해라 쉿. 남의 집에서 막 사진 찍고 막. 핸드폰 막 152면은 이 뒤가 레이트네? 핸드폰 터질라 그래. 아 저기는 아 지금 테라스가 엄청 뷰가 멋있겠다. 저렇게 테라스가 엄청 크네. 전용 테라스네. 엄청 넓은. 근데 여기서 뭐 고기 구워 먹을 것도 아니고 뭐 할 건 없어 보이긴 한데. 고기를 구워 먹어. 아무도 고기 원치 않아. 이렇게 실제로 보면 되게 멋있는데 카메라로 찍으니까 되게 이상하네. 얘는? 여기 이게 방 타입마다 알파벳이 다 다른가 봐. B랑 H랑 저게 뭐 그러면 허니문 뭐 룸 저거 방갈로 뭐 찍고가 있었거든? 그건가? 방갈로 그렇게 써있었던 그건가? 각각 다 되게 특색이 있네. 아니야 있어. 그 안에 그 뭐지? 그 가운 있는 쪽에 우산이 있어. 가운 있는 쪽에 우산이 있었어. 레이크가 있으니 모기가 많겠지. 이거 완전 근데 여기 연꽃 피면 되게 이쁘겠다. 지금도 살살 폈잖아. 완전 스포닝 풀이잖아 이거. 예쁘다. 여기 우리도 자전거. 아니 저분들은 직원이야. 그러니까 나도 영상으로는 되게 이상하게 나오네. 아니 이게 실제 보는 이게 좀 좁잖아. 이게 그 이게 레이크가 좁아서 이걸 광각으로 찍으니까 되게 좁아 보여서 좀 이상하게 나온다. 실제로는 되게 괜찮은데. 이제 직원들은 자전거 타고 다녀야겠네. 거리가 있어가지고. 저기 뭐 2층도 있어, 저기는? 근데 여기 맞아? 잠깐만, 이상한데? 지도 봐봐. B,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서 들어간다? 그럼 어차피 잠깐 요가 앤 메디테이션. 저것도 안 팔았지. 얘네들도 다 B네? 얘는 B고 이거는 P네? 응. 뭐가 이렇게 많아? B, P, H 이렇게 타입이 세 개가 있어. 나머지는 다 숫자 붙는다. 집은 되게 부실하게 지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돼, 저게? 무게를 받을 수 있나 저게? 담쟁이가 엄청 많아. 우리 집 담에도 하면 좋을까? 벌레 생겨서 안 좋을까? 좀 집은 시원해지긴 하겠다. 아니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여기서부터가 특성가봐. 장가 맞나봐.
아까 그럼 아까 처음에 스파 그쪽 길로 갔었어야 되나 봐 길을. 저기서 무슨 공사를 하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보냐 저거. 벗고 있어 마스크. 어어 뭐가 떨어졌을까? 뭐 열매 같은 거 떨어졌나? 그러게 저기 보약과 나무 끝에 까만 거 엄청 큰 거 매달린 거? 어어어어 그런 게 떨어졌나 보다. 여기는 진짜 모기가 좀 있을 막 지금 당장 있지는 않은데 밤 되면은 거의 뭐 회식할 것 같은데. 모기 향이 있는 것부터가 뭔가 다. 코코넛이 진짜 있어. 오야 이거. 야 이거 맞으면 죽겠는데? 야 이게 거의 이미 떨어졌어야 되는 애들인데 그냥 매달려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다 야자수였구나 이게. 그래도 우리 방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뭐 어쨌든 쉴 수 있는. 아, 그 우리 방에서 수영장이 내려다 보여. 그 풀 있는 쪽에서. 약간 그것도 좋고 밖에 선베드도 좋고. 방은 좀 좁긴 한데 뭐 그건 뭐 그다지 이렇게 뭐. 이거 벽돌로 지은 거야 이거? 벽돌이 희한하게 생겼네. 아니면 그 뭐야 그 4베드룸 그 빌라하고 그 수영장 따로 있는 그쪽은 아예 문을 막아놓고. 아닌데 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무가 쪽을 통해서 가면 될 것 같아. 응 그럼 가보지 뭐. 가스, 슬로프 카페 라운지. 아 여기 조식. 일로 갔을 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아, 덥다. 어차피 하긴데, 여기도, 그치. 그렇게 남쪽은 아닌데, 조금 덜 습한 것 같아, 조금. 그지? 더운 거 치고는. 조금 덜 습한데, 충분히 덥긴 하지만. 뭐, 장독대란다.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오, 저기가 어린이 풀인가 보다. 잠깐 보고 갈까? T147이면 저기 어린이 풀 아닌데. 그래? 어쨌든 가봐. 이 뭐야 그래서 여기가 무슨 풀이야? 그니까 그게 어린이 풀이잖아.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피넛 스윙 여기. 여기다. 근데 바로 길은 이쪽에 있거든? 이 길은 얘 아까 우리가 가지 나온 길이 있거든? 지도가 약간 그랬네. 오히려 여긴 진짜 뭔가 수영장이 어린이 느낌 나는데? 아 땅콩 같이 생겼네. 자기도 여기 와서 놀아야 될 듯? 아 여기 혹시 그거 안 빌려주나? 아 저 구명조끼 있다. 저 구명조끼. 아 근데 여기도 180이야 자기. 응. 이 구명조끼 이거 하면 자기 수영하기 편하겠다. 약간 어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여기도 그늘지고 좋네. 좋아.
다시 아까 거기로 가자. 근데 수영장이 그러면 저기 저거 하나 이거 하나네. 어? 뭐가? 여기도 파이어존이라고 스위밍풀이 하나 있다고 돼 있어. 어디 가봐. 아 이거 이게 그거야. 이게 이게 그 풀빌라라고 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 같이 쓰는 풀이었던 그 풀빌라. 아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왠지 그 길로 갈 것 같다. 아니 아닌가요? 막혀 있나? 이 뭐야? 이거는 관리동인가? 아 관리. 여기 스파 한번 잠 보고 가자. 어 스파도 이쁘네. 맞다. 자기 스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예약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조심해라 발. 헬로우. I'm just looking around and yes. When do you start? When do you start to have? When is the starting time of the? It's Business hour from. When is your business hour? Sour? Yeah, yeah. Starting from 9 a.m. or 9 a.m. for the 10 p.m. 10 p.m. Okay. Yes. Okay. Right. Thank you. Ah, 이거 자기 이거 왠지 생강 과자 같지 않아? 약간 이거 생강 과자 같은데 이거? 응응. 그지? 이게 스페셜 오퍼고. 이게 커플요. 아 그냥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뭔지 몰라도 파이브 아워나 해? 응?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뭐 몸을 두부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건가? 잠깐만 근데 그래서 이게 뭐야? 8118이 뭐야? 40만원? 5시간 동안 야 이 정도 하면 source of use body 뭐 어쩌고 뭐 약간 뭐 그런 거야? 그냥 보통은 그냥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을까? 근데 스파 룸 자체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침 뭐 아 내가 아까 방금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밤 9시까지인가 한대. 그러니까 밤에 해도 괜찮을 듯? 없으면. 그러니까 밤에는 어차피 별로 할 일이 보통 없잖아. 수영장 몇 시까지였지 자기? 그러니까 밤에는 보통 할 일이 없으니까. 아 여기는 뭐 가서 봐도 되나? 아니야 뭐. 아니 뭐 스파를 닫게 되면. 스파가 몇 개 없어. 아니 뭐 좀 베드가 몇 개 없을 것 같아. 4개인가 5개인가 있다고 돼 있어. 5개. 하긴 뭐 여기 지금 그 스파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안 계시니까. 물고기 있어. 물고기. 일로 가면 그러면 그 프라이빗한 수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뭔가 근데 우리가 지금 스파의 이쪽이라고? 이게 스파. 그렇다. 여기 수영장은 도대체 뭐가 얼마나 좋길래 궁금하다.
궁금하다. 스팀베스 사우나. 아, 요가랑 메디테이션을 여기서 한다고? 피트니스도 여기 있고. 자쿠지하고 스팀베스? 자쿠지와 스팀베스가 사우나가 있다는데? 그거 피트니스 안에 있는 건가? 뭐야, 고양이다. 근데 애가 너무 말랐어. 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들어가기 뭐하지만 난 들어가서 볼게. 뭐야 이건, 잠깐만. 아, 자쿠지 풀 레귤레이션. 아, 39도. 야, 이거 좋은데? 이거 지금 39도란 얘기야, 그럼 이거? 차가운데?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아, 사우나. 뭐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니, 여기선 옷 갈아입고 머리 묶고 화장실. 아니, 샤워. 아, 사우나 이렇게. 오, 이거 미리 예약해야 되나? 사우나 하고 나와서 여기서. 아우, 이거 뜨겁네. 오, 그래. 그럼 물어봐야겠다 이거. 겨울에 추우면 인기 폭발하겠는데? 자기, 저기는 그거네. 난 저기가 혹시 수영장 같은 이거 자쿠지랑 그거고, 자쿠지랑 사우나고. 여기 안에 조용히 들어갔다. 여기 우리는 못 들어가. 원래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 방갈로랑 빌라. 숙박형만? 어. 여기가 운동하고 요가 하는 데인가 봐. 운동하고 요가. 여기 짐이고 여기 요가인가 봐. 아우, 간지러워. 아까 막혀있던 길이 여긴가 보다. 완전 도땅놈 분위기야.